어떠셨습니까? 아유 세상에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회입니다. 아유 아리수. 네. 감사합니다. 나 그냥 콘서트 구경도 갔었어요. 아 그러세요? 근데 왜 이렇게 아기 같아요 얼굴이? 감사합니다. 얼굴이 아기 같아. 아리수 팬입니다. 네. 그럼요. 나하고 사진도 찍어야 돼. 네. 야, 우리 승수 씨 어머님이 저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난 너무 좋아해요. 네. 네. 안녕하십니까? 손은 좀 차도. 아니요. 네. 약간 어디 출마하는 느낌이. 아니 살이 빠지신 것 같아. 어, 살 빠졌다. 그죠? 계속 다이어트 하고. 뭐 늘 날씬해지셨네. 살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. 트로트계 파바로티, 네. 네. 트바로티 김어중 씨가 미우새를 찾아줬는데. 어, 되게 오랜만에 찾아준 거죠. 한 3년 만에. 네네네. 그 김호중 씨가 어머님들 플러팅 장인이래요. 아. 100세 이하면 다 누님. 100세 미만이에요. 어. 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아, 네. 아, 네. 아 기뻐 죽겠네. 기뻐 죽겠네. 아, 고마워. 땡 그대로 망치. 아, 예. 이따가 꼭 세뱃돈은 꼭 주셔야 됩니다. 사실 우리 호중 씨가 힘이 진짜 타고난 장사 있죠? 어. 타고난 장사. 힘호중이라고도 불리는데 강호동. 네. 목마를 태운 적이 있어요. 세상에. 아니 근데 와, 상상이 안 되는 게 어떻게. 안녕하세요 김호중입니다.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. 인증아. 자 갑니다. 아, 네.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. 아니 근데 만만치 않은 동치인데 그때는 사실 20대였고요. 아. 네, 지금은 네. 꺾여도 한풀 제대로 꺾였습니다. 아. 아니 20대면은 내가 서장훈 한번 목마 태우라고 하면